안녕하십니까. 택티컬 포토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입니다. 오늘도 다양한 택티컬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택티컬 포토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인데요. 오늘 준비한 제품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크테릭스 제품 준비했습니다. 옷이나 뭐 의류 이런 건 아니고요. 네, 오늘 최근에 보니까 아크테릭스에서 오거나이저 백을 하나 출시했더라고요. 보면은 이제 인덱스 오거나이저 백이라는 걸 최근에 출시했는데 보니까 이제 컬러가 너무 좋아. 컬러가 요즘에 아크테릭스라던가 요즘에 컬러를 보면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다크그린 컬러라던가 카키라던가 무슨 여러가지 그런 택티컬한 컬러의 제품들을 너무 출시 많이 해요. 또 보면 여기다 옆에다가 또 금색 아크테릭스 오고 딱 해놓은 걸 보니까 야 이것이 가격도 좀 지를만한 가격 한 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땡기기 해서 이렇게 가격적인 면도 이렇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오거나이저란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장비들을 정리할 때 쓰는 그 오거나이저 백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백에다가 파티션 돼가지고 뭐 의류면 의류, 악세사리면 악세사리 나눠서 이제 보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요거가 이제 용량은 한 10리터 정도 되는 용량의 제품이에요. 보시면은 먼저 이 제품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이렇게 작은 버클 있어요. 이거 딱 풀어서 쫙 열면은 이 안에 네, 메쉬망에 이제 왕시조새가 그냥 도마리가 이렇게 딱 그려졌습니다. 네, 그렇게 써가지고 제 안에 뭘 넣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또 시조새를 딱 했으니까 이게 또 안 살 수가 있습니까? 네, 보면은 여기 태그 달려 있는데 태그 보면은 아크테릭스 태그 있고요. 옆에 보시면은 네. 인덱스 기어 오거나이저라고 써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제품 넘버 그리고 사이즈는 미디움 하나고 이게 컬러가 뭐 그린이 아니라 테츠? 뭐 테츠라고 써 있는데 약간 좀 레인저 그린 컬러 비슷한 색깔이에요. 컬러가 두 개가 있어요. 이거는 약간 녹색 계열이고 이제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안쪽은 심플합니다. 이렇게 보면은 또 양방향 지퍼가 돼 있어가지고 쫙 열어서 이렇게 열면은 네, 안쪽에 네, 메쉬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뭘 넣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뭐 심실링으로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. 이렇게 다양한 의류라던가 그런 악세사리들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. 네, 요게 한 5리터라고 용량 돼 있는데 뭐 5리터라 그래가지고 무슨 1.1리터짜리 물 뭐 5개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쪽도 이제 5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열면은 제품들 넣을 수 있고, 네, 여기, 네, 원산지 베트남이네요. 원산지는 베트남이고, 네, 이렇게. 100%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고, 네. 이게 예전에도 아크트릭스에서 오거나이저 백이 있었어요. 백이 있었는데, 그때는 이게 이렇게 버클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지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런 제품이 있었었고 그 대신 이렇게 외부에 이런 메쉬로 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. 이게 자료를 첨부할 텐데 제가 뭐 옷가지를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옷 이렇게 넣어서 쫙 받아주고 아니면 다른 무슨 여러가지 악세사리를 넣는다 이렇게 넣고 뭐 의류면 의류 아니면 악세사리면 악세사리 뭐 무슨 뭐 디지털 악세사리를 넣는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안에 비치잖아요. 이렇게 양말이면 양말, 무슨 셔츠면 셔츠 이런 거 찾으면 될 것 같고 요거 제가 수건 하나하고 티셔츠 하나씩 넣었는데 뭐 티셔츠 하나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용량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딱 결합을 하면은 네 이렇게 작은 가방처럼 이제 배낭 안에 이제 수납이 가능한 거죠. 네, 이렇게 될 수 있고 요 사이드에는 이제 몰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웨빙이 돼 있어요. 이렇게 웨빙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뭐 카라비너를 건다던가 뭐 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뭐 확장 아니면 다른 장비와 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네. 또 저는 요거를 이제 구입을 했지만은 뭐 가방 안에 넣는 오거나이저도 괜찮지만은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야 요거 이렇게 써야겠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놀고 있는 요런 끈이 있거든요. 이런 끈에다가 이런 데를 딱 결합해서 네. 가방처럼 가져다녀도 될 것 같아가지고 네,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겠죠? 들고 다녀도 되고 쓸 때는 이렇게 열어서 쫙 필요한 것들 꺼내서 쓰면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. 네, 그리고 아까도 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확장이 돼요. 확장이 돼서
뭔가 뭐 중간에 뭐 좀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뭐 하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? 이런 거. 네. 아, 요거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크테릭스의 뭐 이류 같은 거는 비싸지만은 요거 그냥 이 정도 손가방으로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 아크테릭스의 그런 악세사리들을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요거 제가 들고 있는 그런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찍어줄 사람이 없네.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찍어서 좀 첨부해볼게요. 네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제가 이거를 구입하니까 야 이거를 아크테릭스에서 좀 더 대형으로 만든 게 있어요. 20리터짜리로 오거나이저라고 나왔어요. 이온 오거나이저라고 나왔긴 나왔는데 형태 보니까 이거는 가방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아예 그리고 끈도 달려 있어. 그래서 뭐 뭔가 말은 무슨 오거나이저 백이지만은 뭐 완전 뭐 지금 출퇴근용 아니면 여러 가지 다용도 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출시했는데 뭐 제가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제가 아크테릭스 워낙 좋아하고 또 이것도 컬러가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조만간에 좀 입수하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제가 또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여튼 아크테릭스 제가 그 이제 블로그를 하다가 딴 쪽이나 이런 데는 했지만은 요즘에 아크테릭스가 이렇게 제품의 컬러를 이제 알파인이라던가 아니라 알파인 아웃도어 컬러에 뭐 빨강 파랑 이런 것보다 이런 택티컬한 컬러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요즘에 리프를 사기가 어렵잖아요. 요즘에는 씨 굳이 뭐 리프 안 사도 아크테릭스 뭐 아웃도어 라인 사가지고 뭐 거의 다 뭐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. 네, 오늘 간단하게 아크테릭스의 다용도 오거나이저, 네, 인덱스 기어 오거나이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하여튼 택티컬 구독 채널에서는 뭐 다양한 뭐 나이프, 멀티툴류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은 이런 아웃도어 장비라던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제품들도 찾아서 한번 리뷰를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채널 좋아요, 공유, 알람 꼭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